지금 루키스트 회사의 윤희 누나라고 있어요. 누나가 제 걸로 이제 모바일 방송을 아까 회식할 때 켰는데 누나가 로그아웃을 안 했네요. 로그아웃을 안 해서 이 누나도 지금 나 질챗도 안 해놨어. 우선 들어가서 추천과 질챗을 누를게요. 벌을 질챗을 안 하셨다고요? 제 아프리카로 방송을 하시고 로그아웃을 안 하셨더라고요. 누나 왜 질챗 안 해요? 왜 질챗 안 해요 저? 아니 나는 제 거 방송 렉 걸린다길래 확인하려고 했는데 질챗을 안 하셨더라고요. 아직 못한 거죠. 아직 못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했어요 우선. 이누님 정말 질챗도 안 하고 추천도 안 눌러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 했어요. 뭐 하세요 혹시? 방송 들어가려고. 커피 있으십니까 혹시? 맛있어요? 100개로 최고스포츠 별표 선물. 오셨습니까? 별풍을 쐈을 때부터는 제가 그야말로 을이 되는 거죠. 제가 무릎을 꿇고 지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윤희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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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플리스 가서 그만 쓰세요. 그만 쓰세요. 그만 쓰세요. 윤희님, 안 눌러주셔도 돼요, 주차 뭐. 세상에 추천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. 뭐, 그죠? 뭐, 질차수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. 뭐, 마음만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마음이 정말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. 오늘 피곤하셨는데 들어가세요 누님. 제가 죽일 놈이에요. 여러분들 인생 방종해야 될 것 같네요. 원래 오늘 지하철 타고 올 뻔했는데 윤희 누나가 차를 태워서 용산까지 딱 갔다가 저희 밥 먹고 같이 딱 저희 집 앞까지 딱 데려다 줬어요.